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우리는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네 삶은 우리네 뜻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희망과 다르게 움직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우리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대비, 준비, 언제든 낮은 자세로 지내는 걸 좀 더 당연하게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밥을 3끼 먹는 사람들에게 밥을 2끼 먹으면 큰일이 날 것 같지만 뭐 한 끼를 줄임으로써 또 다른 이제 부족함이 생기면서 이제 다른 이제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뭐 다들 풍족하고 여유롭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이고 보통의 사람들은 꽤나 힘겹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겹게 사는 삶이 아닌 좀 그래도 여유롭게 사는 사람에 속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좀 조심하면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빚쟁이, 빚을 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네 인생의 빚이 한번 자리 잡기 시작하면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빚에 허덕이며 살게 되고 빚 갚느라고 보통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빚이 고작 1억밖에 안 된다, 2억밖에 안 된다 라고 쉽게 얘기하는 놈들은 빚 1억, 2억을 매우 우습게 얘기하지만 빚 2억을 갚는데 20년 걸립니다. 20년. 그것도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들이 20년 걸리는 거지 보통의 사람들은요. 빚을 2억 갚는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일해야지 겨우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청년들, 2030들이 빚을 3억, 5억을 너무 쉽게 냈어요. 그들이 진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허덕이며 살아야 겨우 그 빚을 감내할 수 있을 텐데 30대에 못 모르는 이들이 빚 5억을 졌다. 죽을 때까지 못 갚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빚을 갚았다라고 하면 그의 부모들이 정말 등골 휘게끔 미친 듯이 일해서 도와줘야 겨우 빚을 갚을 수 있겠죠. 우리가 IMF 때 그리고 2008년 리만 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하층민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층민으로 전락한 이들이 감당해야 될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몸을 팔아야 되고 허덕이며 일해야 되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머리를 땅에 쳐박으면서 정말 땅만 보고 살아야 될 정도로 미친듯이 일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억 5천만 원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빚 3억 5천을 꽤 오랫동안 정말로 하루에 두세 시간 자면서 10년 넘게 일해서 빚을 갚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 당시에 빚 3억 5천은 아마 지금의 10억 이상의 이제 금액일 겁니다. 근데 그는 참 안타깝게도 빚을 다 갚고 난 이후 몇 년 뒤에 죽었습니다. 몸을 너무 혹사시켜서 보통의 사람이 30년 일할 걸 10년 압축해서 일한 탓이죠. 정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일해야 겨우 빚을 갚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빚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 그런 놈들의 말을 절대로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빚은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거다. 빚지지 않고 아주 보수적으로 아주 겁내며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안전하게 사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안전하게, 착실하게 살아야 되고 100원 벌면 50원 저축한다라는 마음으로 살면요 그 50원에 만족하고 또 차근차근 돈 모아서 삶을 괜찮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가격이 5억짜리가 30억이 돼서 25억 벌었다. 이런 일이 보통 사람들에게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술 마실 때 친구의 친구, 저 머나먼 관계에 있는 사람, 사실상 거짓말이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이제 일을 겪는다라고 하면 조상이 도운 거죠. 정말로 정말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취해가지고 그런 걸 좀 쫓아다니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몰락하는 거죠.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일은 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10억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정말로 정말로 이제 목격도 못합니다. 예, 그냥 뉴스에서나 있잖아요. 뭐 반포의 아파트가 30평대가 40억이 됐다는 동. 저기 뭡니까?
저기 뭐 압구정에 현대 아파트가 80억을 찍었다는다. 보통 사람들에게는요, 압구정에 현대 아파트가 100억을 찍든 500억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관련도 없고요. 반포의 아파트가 뭐 30평이 됐다고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전혀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등, 자기 말을 들으라는 등,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개풀 뜯어먹는 부자 얘기하는 놈들은 거의 다 양아치고 쓰레기고 사기꾼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런 놈들 말에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새는요, 교회든 절이든, 뭡니까? 뭐, 같이 일하는 동료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현혹하는, 말하는 사기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기한테 투자하면, 뭐, 자기의 가족이 사채놀이 하는 사람인데, 돈을 크게 굴리는데, 예, 돈이 부족해서 못 빌려주고 있다. 네가 돈 조금만 만들어서 주면, 내가 그 이자를, 뭐, 15%를 줄 거다, 10%를 줄 거다, 이런 개소리 합니다. 그래 놓고 있잖아요. 처음에, 1,000만 원 넣으면요, 100만 원, 150만 원, 따박따박,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있잖아요. 까먹지 않고 계속 원금 줍니다. 그리고, 아, 원금이 아니라 이자 줍니다. 그리고 원금도 제가 다 갚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해서 있잖아요. 인심을 사고, 신뢰를 쌓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게서 3억이고, 5억이고, 10억이고, 갚고게 만들죠. 그래 놓고, 한 100명, 200명 해쳐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백억을 해 먹고, 깜빵 가냐? 깜빵 안 갑니다. 빌린 거라 그러고, 투자한 거라 그러고, 뭐, 자기도 손해봤다고 얘기하고, 전관예우에 비싼 변호사 사가지고 하면 집행유예 받고요. 또, 얼레벌레 하다 보면, 그냥 돈 빼돌리고, 그냥 파산하고, 걔네들 처리하면 땡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썩었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당한 놈이 병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왜? 사기를 너무 많이 치고, 사기쳐도, 사기친 놈들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피해 회복도 안 하고, 그냥, 얼레절레, 그냥 하는 척하고, 그냥, 더잘 먹고 더잘 살거든요. 당한 사람들만 병신 소리 듣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요, 절대로, 돈 벌어주겠다라고 얘기한 놈, 돈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한 놈의 말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정말 정말 나은 자세로 지내겠다라고 각오하지 않으면, 정말 삶이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더 대비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우리네 삶이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힘든데. 괜찮은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는 놈들은 다 쓰레기고 다 가짜다라는 겁니다. 빚을 안 져본 놈들, 빚을 져서 빚을 제대로 갚아본 기억이 없는 놈들이 빚을 지고 빚 갚으면서 부자가 된다라고 개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 놈들의 말에 놀아나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 끝장난다. 그러니 절대로 절대로 빚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이 쉬운 거 없다라는 거. 남들이 볼때 되게 그럴싸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 뭐 정말로 부자인 사람 몇이냐고요? 잘 없습니다. 부자가 된다라는 건 정말로 보통의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로, 정말로 잘 관리해야 겨우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욕심 부리거나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의 생업을, 자신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잘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